이번에는 투플의 타입 한번 살펴볼까요? 투플 해서 뭐 번호 1번 있고 슈퍼맨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떤 타입일까요? 보니까 이렇게 떴습니다. 1 슈퍼맨 연속은 어떤 타입이냐니까 넘버 T 있고 T 캐릭터 되어 있네요. 캐릭터의 리스트가 되죠. 그죠? 요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굳이 요 부분만 딱 돼서 한번 더 설명해 볼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자, 투플의 타입입니다. 7번 투플의 타입. 여기 어떤 의미냐는 거죠? 얘 T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패드로 왼쪽에 있는 요게 T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건 어떤 의미죠? 이거는 그냥 떼서 여기다 A란 걸 집어넣고 그리고 number T 캐릭터 A 이렇게 적더라도 같은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T number in T와 그죠? A 캐릭터 in A의 리스트를 쌍으로 가지고 있는 괄호 이거 어떤 의미죠? 괄호는 투플이잖아요. 투플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저 괄호 has two element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there are two element 혹은 그냥 pair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There is a pair 쌍이 있습니다. in 어디에 parenthesis 괄호 속에 괄호로 parenthe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 하나 넣은 김에 적어 놓을까요? 괄호 이것은 parenthesis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체킹해 보세요. 있고 there is a pair in parenthesis 있고 그 중에 one 하나는 뭐죠? one is type num and the other 두 번째 타입은 뭐죠? is a list of characters 되겠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이런 의미를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문장을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 공부하게 될 기호 논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말 우리의 의사표현을 이처럼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로 표현하면 훨씬 더 깔끔하고 간결하죠. 이렇게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가 하스켈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엔 또 다른 걸 해볼게요. 이번엔 T 해서 E 있고 슈퍼맨 말고 주피터 할까요? 주피터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뭐 리스트로 해서 뭐 34, 4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와 뭐가 엄청 길게 나타났습니다.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이 어떤 타입이냐고 하니까 number T, number T1 그죠? T는 number 타입이고 T1도 number 타입인데 얘가 어디 있냐니까 T1을 여기다 적어놓고 T는 여기다 적어놓고 그리고 중간에는 캐릭터의 리스트가 있다. 이 순서는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상관이 없어요. T1이 뒤로 가고 T가 앞으로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넘버가 두 개가 있죠. 여기도 넘버가 한번 들어가 있고 여기도 넘버가 한번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넘버들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pad arrow가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구조와 동일한 형태의 타입 definition 이걸 타입 defini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제일 간단한 게 이게 어떤 타입이죠? T4는 어떤 타입일까요? 4는 어떤 타입이냐니까 number, T가 number이고 그리고 T다. 그게 4예요. 그죠? 4도 타입이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다시 타입에서 45는 어떤 타입일까요? 똑같이 나타나네요. 그죠? number T T는 number인데 T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T라는 거죠. T 캐릭터 문자 number라는 거죠. number
자, 숫자란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캐릭터도 우리 봤었죠. 이런 거 타입에서 A, B, C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A, B, C는 어떤 타입인지 보면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L 같아요. 그래서 왜냐니까 이 홀 싱글 커트하고 더블 커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링은 캐릭터의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싱글 커트를 해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싱글 커트가 가능하고 오류가 떴네요. 다시 이렇게 가능하고 그리고 B도 가능하지만 A, B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블 커트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죠? 그러면은 캐릭터의 리스트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정확하게 차이가 구분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숫자를 예를 들어서 T에서 숫자 1 했다. 이러면은 뭔가 좀 길게 나와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냥 요 뒷부분 있죠? 요만큼이 없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type of number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B는 type of character 이렇게 딱 하나로 끝났잖아요. 그죠? 굳이 이렇게 길게 안 표현 안 해도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표현하는 의미, 이 표현 의미 8 해서 적을게요. 요 의미 형식과 지금 보면 요 형식 있잖아요. 요 형식은 같은 형식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요 녀석과 요 녀석은 형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캐릭터 요걸 어떻게 바꿔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복사해서 캐릭터 A고 요렇게 해서 A 요렇게 적어주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의미라면 요 의미 요것과 요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것과 요것도 같은 의미예요. 요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타입의 방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한 것 중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니까 요 투플 있죠? 투플의 경우 T 했습니다. 투플 이번에는 주 그리고 피터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또 타입이 또 결정이 나왔죠? 그죠? 숫자는 넘버는 그냥 다 똑같아요. 1이든 2든 3이든 4든 요 형식으로 나오고 캐릭터는 마찬가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나오고 스트링은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투플은 어떻게 돼요? 투플은 우리가 그 속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타입이 나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종류의 타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숫자들은 타입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캐릭터도 타입은 하나밖에 없죠. 캐릭터의 리스트도 타입 이거 하나밖에 없죠. 숫자들의 리스트 예를 들어서 T에 1, 2, 3 이 타입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 타입이에요. 숫자들의 리스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투플은 우리가 적는 것마다 그것이 고유한 하나의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무엇과 비슷하다는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저번에 24까지 올랐나요? 25 투플 in Pascal is similar to 같진 않습니다. to object와 비슷해요. objects in other languages such as Java나 혹은 JavaScript 다른 언어들의 올해 JavaScript는 공부했었죠? Java는 공부 안 했지만은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와 투플이 비슷한 거예요. 오브젝트가 종류가 여러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수가 있듯이 투플도 그 데이터 타입이 여러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